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제가 손예진 씨를 처음 만난 영화 클래식의 감독 박재영 감독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청순함과 슬픔에 어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갈수록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네, 손예진 배우님께 또 저희가 인사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이렇게 특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런 필모와 구력과 그런 나이와 역량이 되느냐를 굉장히 좀 의심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특별전을 해도 되는 배우인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먹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뭔가 되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대체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개무량 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배우님의 24년의 시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요, 바로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는데요. 기자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갈 거고요. 소속과 또 성함 밝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좀 받도록 할까요? 제가 이거 할 시간 많아서. 아, 네. 저쪽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 끝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뉴스 최동주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배우라는 생계에 발을 들였을 때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라는 단어를 곱씹어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손예진에게 배우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손예진 씨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우 그냥 사실 배우, 연기자 뭐 이런 여러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연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를 하고 싶은 연기자가 되고 싶었고 연기를 하면서 뭔가 배우라는 말이 너무 멋있고 아 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누구에게나 배우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연기자와 또 배우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배우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좋은 배우란? 글쎄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인사말이나 많은 분들께 얘기하기에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좋은 배우가 어떤 전이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쨌든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울림을 줄 수 있는 또 공감을 주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보여주고 조금의 관객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좋은 배우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죄송한데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서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보라쟁입니다. 아까 그 영상 보다가 좀 인상적인 문구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라는 그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에서 큰 변곡점을 지나오셨는데 어떤 그 역할, 다른 역할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많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몸부림쳤다. 네. 어떻게 보면 어릴 때, 20대 때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여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조금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연애 소설이나 클래식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어떤 슬프고 가련한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그 이미지로만 국한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전과는 다른 캐릭터를 욕심을 냈었고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자극적으로 몸부림을 쳤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되게 그렇게 계속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제가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챕터 1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 배우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이런 저의 특별전을 만들어주시고 저 또한 되게 과거를 또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공교롭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한계를 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멋모를 때 뭐 이혼녀 역할도 해보고 아이 엄마 역할도 해보고 뭐 남편도 두 번 가져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같은 영화를 찍는다면 너무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연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포토타임이 따로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클리시는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질문하셨던 기자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앞에 질문하고 사실 거의 겹쳐서 좀 중복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챕터 1의 배우 생활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떤 걸 가장 떠올리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챕터 2의 역할들을 시작할 때에 있어서 좀 마음가짐이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년이 훌쩍 넘었다는 게 너무 좀 믿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정말 눈 깜짝했더니 이렇게 제가 나이가 먹었고 이런 필모가 쌓였고 이런 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사실 저를 객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의 과거의 필모들이 나오고 저를 평가해 주셨던 감독님이나 또 평론가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달려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운이 좋게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에서 너무 항상 채찍질하면서 20년을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보람차다,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스스로를 너무 다치게 하면서 너무 채찍질만 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여유 있게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전에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작품들 중에 이제 선별된 작품들이 상영이 되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애정이 가는 작품들이 선별되었는지 긴 얘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꼭 특별전에서 이번에 조명되지 않는 작품 중에서라도 배우님 워낙 잘하시지만 뭔가 스스로가 그 캐릭터에 가진 애정에 비해서 좀 평가가 절하됐던 것 같다라고 좀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도 하나 선정해 주시면 얘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작품을 선정하시게 된 네. 근데 사실 그 조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초반에 멜로 작품들이 많았는데 또 많은 멜로를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제 캐릭터도 좀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자꾸 질문을 까먹어요. 조금 아쉽다거나 평가 절하가 조금 된 것 같다 이런 작품이 좀 있으시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작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평가 절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다 자제하기 때문에 네. 제가 저희 정재웅 조직위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와 배우의 연기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깊게 듣고 있는데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재웅 감독님 조직위원장님께서는 또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환영사로 조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감독으로서의 또 손예진 배우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 조금 궁금해서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손예진 제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우선 손예진 씨가 이쁘잖아요, 그죠? 이쁘면은 연기자 되는 데는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관객들이 이쁜 연기자를 좋아하니까 감독이 연기자를 선택할 때 이쁘면 눈에 띄어요, 그죠? 그 신인인 경우. 근데 연기자 되는 데 유리하는데 연기자가 되고 나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이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이쁜 얼굴은 관객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연기를 만약에 못하면 아깝다. 얼굴만 이쁘구나. 이런 소리 듣게 되고. 또 연기가 범한 것만 해도, 아유, 얼굴 이쁘니까 연기자가 됐겠지. 배우가 됐겠지.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은 이쁜 얼굴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연기자가 이제 손예진 씨 같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예진 씨한테 어제 저 사회자가, 개막식의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 앞에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관에서 이 손예진 씨 앞에 독보적 손예진 이렇게 독보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너무 근사하게 했어요. 모든 연기자는 각자가 독보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려서 대업 시작할 때부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아, 이 내가 배우가 되긴 됐지만 내가 독보적이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쯤인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정말 그 독보적이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배우로서 한 번쯤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독보적인 배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후배 선배님들 다 너무 많아서 정말 독보적인 배우라고 다 칭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무대가 모자랄 정도로 아마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저의 색깔이 조금 독보적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 말이 너무 황송하고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도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아까 이제 그 처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개 이 연기자가 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위에서 부추기거든 대개 이제 뭐 어디인가 배우겠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살았지만은 연기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근데 본인은 그런 말을 듣고 연기자의 연기를 보니까 아 난 배우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때가 나이가 몇입니까? 저는 뭐 누가 연기자가 되라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속에서 뭔가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기자가 되면 어떤 표출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얼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하니 연기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질문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좀 더 집착하고 여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박세영 기자입니다. 특별전 개최 축하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배우들의 리즈 시절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손예진 씨의 리즈 시절도 저도 영상 편집된 거를 잘 봤는데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나의 리즈 시절이 언제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연기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나의 리즈 시절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리즈 시절은 외모의 리즈 시절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근데 20대 초반에 그 멜로 영화 클래식이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 때 정말 풋풋하고 예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이제 계속 요즘은 이제 그런 뭐 미디어가 계속 과거의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런 눈빛과 이런 표정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다시는 그 눈빛과 그 모습을 할 수 없잖아요. 20대 초반에 그 풋풋함을. 그래서 조금 와 이때 예뻤던 걸 왜 즐기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지금은 정말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가 된 것 같아요. 누구나 20대 때는 다 자기들만의 자신들만의 그 리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를 즐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의 모습에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싶다. 그게 사실은 더 어렵고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아까 여기 네, 여기 마이크로 전해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YTN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차기작으로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 출연한다는 기사가 봤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번 영화 제가 첫 공식 석상으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이 좀 요즘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도 키우시고 결혼하는 요즘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박 감독님 영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까지 그게 조금 오피셜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혼과 그 출산과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세계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동안 이제 2년 가까이 키우면서 저는 너무 가장 행복한 것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일이 그냥 저의 전부였고 그 속에서 계속 부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와 일을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이가 이유식을 한 끼만 잘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이겨냈다. 아, 오늘 하루 너무 무사히 끝났다. 약간 그걸로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 조금 가치관도 달라진 것 같고 물론 육아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정말 다른 세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질문과 또 좋은 주옥 같은 정말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딱 두 분만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 여기 가운데 예, 하시고 드리도록 먼저 마이크가 받네요.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공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타월 한정범 기자입니다. 요즘 영화제나 뭐 영화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발판에 이렇게 좀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제출하는 이렇게 젊은 영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재능들인데 이렇게 또 힘들게 또 이 업계에서 생존하신 분들로서 이런 젊은 후배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어쨌든 기성 영화인으로서 어떤 또 책임을 좀 느끼시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저 또한 극장에 가는 것이 많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고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제 더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도 또 마지막 영화가 한참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우리 예전에 자주 가서 영화를 봤던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오겠죠, 감독님.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언제나 영화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고 요즘은 뭐 OTT도 발달하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화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나라도 극장을 많이 가야겠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로서 좋은 작품을 빨리 많이 많이 관객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엄청난 거창한 건 없는데 요즘 보면 너무 연기 잘하시고 또 되게 오랫동안 힘드시다가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꿈이라면 그냥 끝까지 한 번쯤은 해보자. 인생은 한 번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드신 기자님께 질문 받고 저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롤드 김다솔 기자입니다. 아까 배우님께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도 연기 경력이 지금 또 많이 쌓이셨잖아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연기 100m 달리기를 한 작품이 저한테는 100m 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막 급하고 막 너무 그 속에서 막 혼자 고군분투하고 근데 제 배우 인생을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편이었거든요. 책임감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로 정말 좋은 작품만 해야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횟수가 사실 더 줄어들 게 분명할 것 같고 근데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뭔가 다양하게 더 많이 자주 길게 연기하고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거창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 책임지고 싶은 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마지막 또 질문에 걸맞게 또 마지막 정리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배우님의 또 마지막 인사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영화제 특별전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빨리 저도 이제 영화 찍고 개봉해서 기자님들이랑 인터뷰하고 싶네요. 네, 앞으로 좋은 배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그 독보적 톡예진 배우 특별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누님과 조직위원장님께서는요, 예, 대기실로 이동. 내가 무슨 병?
밥을 싸달래 다를 싸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받겠다는 것 뿐인데 누구든 중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면 맞겠습니다.